안녕하세요. 이짤부네님의 후식 방송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먹는 퀴즈 노어스. 퀴즈 노어스. 아주 맛있게 먹었었죠? 일단은, 잠시만요. 제가 적어 놓은 게. 합정점에 시켰고요. 지금 네 가지 시켰어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요. 모든 빵은 화이트 브레드로 했고요. 13cm고. 모든 빵에 리코타 치즈와 구아카모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700원씩인가 추가가 됐어요. 하나당 다. 그래서 요 끝에 있는 게 더블 치즈 스테이크. 그리고 요두 번째 게 여기 허니 리코타 치즈 앤 베지. 베지가 아까 이거 말씀하신 건데 베지. 그리고 요거가 스파이시 슈프림. 슈림프. 스파이시 쉬림프. 그리고 요게 시푸드 클래식. 이렇게 해서 시푸드 클래식은 6,000원, 스파이시 쉬림프는 7,100원, 허니 리코타 치즈 앤 베지가 7,100원, 더블 치즈 스테이크가 9,200원, 브로콜리 치즈 스프가 6,100원, 크램 차우더 스프가 6,100원. 어렵네요. 어렵네요. 이렇게 해서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정리 좀 하고 먹을게요. 닫고, 이게 아까 빵. 뚜껑 하나가 어디 갔지? 자, 뭐부터 먹을까요? 이거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푸드. 아주, 여기 지금 이게, 치즈가 리코타 치즈가 듬뿍 들어있네요. 게살이 촘촘촘촘촘 씹혀요. 게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서브웨이랑 다른 점이요? 저는 서브웨이보다는 좀더덜 자극적인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서브웨이가 조금 더 자극적인 것 같아요, 왠지. 이거는 좀, 덜 자극적인 맛인데, 제가 아까 전에 오전에 왜그 낮에 다 먹어봤다 그랬잖아요. 먹어봤는데, 근데 또 느낀 건 뭐냐면, 약간 이거는 볶은 재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불을 가해서 만든 이 속재료가 많은 것 같고, 서브웨이는 생이 많았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맞아. 서브웨이보다는 좀더 조리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커피도 맛있어요? 콜라? 콜라 맛있네요. 서브웨이는 생야채가 주로 더 있어요. 햇님 딸이 대학에 떨어져서 울고 있어요. 한나님, 그럴 때는 진짜 저도 뭐 이렇게 위로를 해본 적이 없지만 그냥 옆에 계셔 주시면 될것 같아요. 게살이 진짜 많나. 주문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어요? 서브웨이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막 뒤에 사람 기다리니까 불안하고. 속초에서 물에 맛있게 드셨나요? 네. 거기 이름이 또 무엇일까? 미애야, 우리 간 데가 어디니?
네 가지 중에 가장 어느 것이 베스트인가요? 저는 아까 먹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새우 들어간 거요. 와, 이거 진짜 맛있던데요? 아, 봉포 머구리 갔어요. 맞아. 오, 어떻게 갔어? 머구리 갔어요. 머구리. 맞아.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 물회는 맛있지만, 전복즙 이게 끝내주던데요, 진짜 거기? 나 전복즙 계속 생각나요? 박정민님께서 항상 잘 보고 있어요. 항상 맛있게 건강하게 먹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시림프. 미드덕님께서 안녕하세요. 생방 바로 보고 적응 못할까봐 1회부터 찾아봤는데. 1회부터요? 쉽지 않은데? 덕분에 시리얼 먹고 있다죠. 혜니님 너무 좋아요. 미더덕님 감사합니다. 새우가 떨어졌네요. 혜니님 벤치님한테 그림 보내셨나요? 벤치님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아, 욕먹을까봐 못 보내겠는데? 잠깐만. 스프가 있었네요, 자. 요게 크림 차우더? 약간, 베이컨이 들어간? 감자도 살짝 들어간 것 같네요. 클램 차우더? 빵도 굉장히 쫄깃해요. 솔직히 조금 찔깃하다고 할 정도로 쫄깃해요. 아이고, SS님이 입술 옆에 찢어져가지고 입 못 벌리는데 입 한입 크게 먹고 싶네요. 아이고, 이런. 응?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기에도 게살이 들어갔어요. 근데 빵 안에는 습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브로콜리. 놀리는 게 아니라 대리 만족시켜드리는 거였어요. 문지윤님께서 주문하기 어려워서 사먹기 부담되는데 도전 한번 해봐야겠어요. 맛있게 먹는 모습 보기 좋아요. 뚫지 마요! 근데 다 같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다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니까 본인만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만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가서 당당히 시키세요. 물어보시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언니가 사는 게 목이 메어서 방금.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언니처럼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도 오늘처럼 가끔 마음이 약해지네요. 뭐, 저도 긍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저도 뭐 그렇게 긍정적이긴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응? 행복감이 있고, 어느 정도 만족감이 있고, 아, 소윤이 잠시만요. 있고 하니까 잘 풀리니까 행복한 거, 이게 좋은 눈으로 보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힘든 와중에 좋은 눈으로 계속 바라라고 하는 거는 진짜 너무 더 악마거든요. 더 그렇게 도움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뭐 딱히 그 힘든 걸 알아요. 충분히. 근데 그거 갖다가 본인은 나는 되게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 같은데 전이는 긍정적으로 바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안 그러네.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소윤님께서 저번에 서울 올라간 김에 버섯 칼국수 먹었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클로렐라 빵 먹으려고 가려고요. 맛있습니다. 쫄깃쫄깃 맛있습니다. 승아님께서 요새 언니 방송 제일 행복이에요.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아이고야.
잘생깁니다. 언니는 그럼 하는 말은 하고 사시는 편인가요? 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맛있어요. 허니 허니. 이번 여대 도전해보고 싶은 음식이요? 아직 계획이 없긴 한데 뭘 보고 싶으신가요? 근데 여기 베이징인가 봐요. 베이징. 아, 목하다는 거 너무 자주 하죠. 제가 타고나기를 비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앞으로 나오는 콧물이 앞으로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라 뒤로 넘어가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하는 것도 계속 걸려있어서 그런 거래요. 조금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염색 아직 안 했는데요? 마라탕 채식 특집이요. 채식이요? 채소를 많이 먹어볼게요. 채소를 많이 먹도록 노력해볼게요. 여기 안에 소스가 무엇인가요? 이런 이런. 근데 제가 지금 모든 샌드위치에 리코타 치즈를 넣어가지고 모든 샌드위치 좀 부드럽긴 해요. 겉에는 쫄깃쫄깃하고 바삭한데 안에가 또 부드러운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 리코타 치즈를 좀 다 추가를 해가지고 안이 되게 부드러워요. 소스 느낌이 잘 안 나네 이런. 마카롱 뒷고기는 어디서 팔아요? 아니 훠궈는 좋아하시나요? 훠궈도 웬만하면 먹어요. 요거는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오 리코타 치즈 역시 안에 빡 있죠? 언니 놀토에 나왔던 간식으로 후식해주세요. 그럴 생각이에요. 요즘에 약간 후식에서 제가 그걸 잘 못 먹잖아요. 방송에서는. 그래서 그걸 사와가지고 그지구지에 좀 방송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목요일날 또 의상도 있잖아요. 이건 고기는 좀 맛있어. 고기 봐요. 대박이죠? 고기가, 얇은 고기가 몇 겹이 있어요. 그래요? 이 예고편 나온 거 봤어요? 아, 눈꽃 마녀님, 감사합니다. 야, 무슨 맛인지 표현해 주세요. 진짜 죄송하게, 죄송한데, 제가 모든 빵, 또 말씀드리지만, 리코타 치즈 넣어가지고 비슷비슷한 맛이 나는데요? 일단, 주 재료인 고기가 마음에 드는 게, 많이 뻑뻑하지 않고, 얇은 고기가, 좀 쫄깃한 얇은 고기에 좀 많이 겹겹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고기가 많이 안 짜요, 생각보다. 많이 안 짜가지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성의 없는 표현이었다? 맛있는 것 같아요. 언니 시리얼 좋아하시는가요? 시리얼 먹방 어떠신가요? 어우 시리얼 좋아하죠. 그 자리보다 뭐 사놓은 것 같은데 시리얼을? 그때 뭐 새로 나온 건가? 뭐 사놨었던 것 같은데?
구아카몰은 과카몰리 앤 아보카도예요. 언니 스프는 어떤가요? 여기 조개도 약간 씹히네요. 스프는 쏘쏘? 그냥 딱 스프 맛 느낌? 리니님께서 맛있게 드세요. 햇님은 생방은 저에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힐링입니다. 저도 힐링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영어님도 전화하고 오니 4개째네요. 몸이 안 좋아서 못 먹고 있는데 대리만족 정말 잘 되네요.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팬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 제가 안녕하세요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말이 딱 꽂혔던 한 마리가 있었어요. 팬이라는 사람이 저는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팬층이 있고 팬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분처럼 언니 때문에 힐링이 돼요. 그리고 언니 때문에 제가 뭘 잘 됐어요 라는 말 들으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막 언니 때문에 뭐가 안 됐어요 라는 게 아니라 언니 때문에 힐링이 돼요. 언니 때문에 참 웃음이 많이 나요. 뭐 행복해 이런 말 들으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근신님 감사합니다. 빵을 스프에 찍어 먹어주세요. 같이 온 빵이 있죠? 여기 꼭 찍어서 스프에 빵 찍어 먹기는 딱 진짜 현민씨를 보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받고 갑니다. 저는 한 사람인데 저는 더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속초에 유진 갯찜도 가보셨나요? 이번에 갯찜이나 이런 찜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같이 간 친구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와. 난리 났네요, 이거. 언니는 개인적으로 어떤 스프를 좋아하시나요? 저 조개 스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코스트코. 아,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요. 전 스프는 근데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프 원래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아니 퀴즈노스 사서 골라야 되는 건가요? 아 이건 되게 어려워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요. 가서 여기 진짜 가서 시켜본 적은 없지만 왜 서브웨이 같은 데 가면은 일단 하나 골라요. 그냥 뭐 계란에 들어가는 그 빵만 고르고 채소는 다 넣어달라 그러고 이제 그 소스가 고르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추천해주세요. 거기에 제일 어울리는 걸 넣어주세요 하면은 요즘에 다 해주시던데요? 저는 그냥 추천하는 거 먹고 있습니다. 태연님이 님 따라하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졸기던데요. 봤죠. 요번에 유튜브도 올리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진당동 떡볶이도 드셔주세요. 진당동 떡볶이 요즘 맛이 있나요? 안 먹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하, 퀴즈너스는 메뉴랑
빵이랑 크기만 선택하시면 돼요. 아, 소스는 알아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런가? 언니, 고기국수는 차가운 거였네요. 미지근한 거였습니다. 오잉? 티스푼 아닌디? 제 앞에 있으니까 티스푼처럼 보이네요, 혹시? 티스푼은 아니었고요. 일반적인 스프, 일반적인 스푼 숟갈이에요. 아유, 꽃바님도 감사드립니다. 상대적 티스푼? 자, 요거, 요거. 너무 새우 떨어졌네요. 커피는 얻는 건가요? 오늘은 콜라랑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화질이 떨어져요, 오늘? 무시? 앞에 있는 메뉴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자, 요겁니다. 시림프. 서브웨이는 바로 먹는 거 아님 안 굽는 게 좋아요? 아, 바로 먹을 거 아니면은, 저는 항상 구워달라고 했었었는데. 과카몰리? 약간 그 뭐죠? 그 새우랑 그 뭐죠? 게살이 후추 같은 걸 볶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매콤한 맛도 있어요. 잘 빠지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언니, 이팅 사운드 안 올려주시나요? 아, 이팅 사운드를 해야 되긴 하는데, 또 뭘 해야 되나. 키즈노스 배달 되나요? 네네. 여기는, 어디지? 예전에 푸드플라이. 푸드플라이 배달됐습니다. 언니 비빔밥 이팅 사운드 해주시기로 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건 비빔밥 해야겠다. 언니 과일 이팅 사운드 해주세요. 과일 올라간 거 있을 텐데. 응? 콜라비 먹는 이팅 사운드 어떤가? 오, 저거! 제가 먹었던 게 콜라비 아닌가? 저 그때 방송, 이팅 사운드에서 먹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빨간 거. 그 비트였나? 콜라비? 다른 건가? 풍족하네요. 진짜. 당으로는 글쎄요. 어머. 저의 소울푸드를 알려주세요. 을미떼 물냉면입니다. 평양냉면. 아, 모자 쓰고 먹었었나? 딸기모찌 드셔주세요. 아, 그것도 괜찮지 않나요? 저 찹쌀떡 안에 딸기랑 포도 들어있고 그런 거 있잖아. 저 먹방에서 한번 먹었던 거. 그거, 그 명동에 유명한 그 거기 있잖아요. 거기, 그것도 이팅 사운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피곤해 보여? 어제 운전을 많이 해가지고. 햇다방 선고표대로 다운받아 듣고 있어요. 즐거워져요. 그죠, 그죠? 32곡. 트레디셔널 드셔보셨나요? 메뉴 중에?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아죠? 언니 약간 심심한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제가요? 저 진짜 짜게 먹는데? 아 맞다, 홍만당. 오 기억하시네요. 홍만당 맞아. 아 평양냉면 좋아한다니까. 근데 님들아 은근 평양냉면이 되게 짜요. 되게 싱거운 줄 아셨죠? 생각보다 되게 짜요. 왔다 왔다. 언니 광장시장에 호떡 먹어봤는데 신세계였어요. 일반 호떡이랑 다르더라고요. 그죠? 거기 제 인생 호떡집이에요. 응? 아 그것도 진짜 맛있었는데요. 아유. 평양냉면은 무슨 맛인가요? 은근 짭짤하면서 이렇게 고기 육수가 은근히 베이스가 되어 있는 그 고소한 짭짤한 맛? 음? 아 거기 야채 호떡도 맛있어요. 저는 거기 안 팔았었어요. 갔을 때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언니 익선동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한 번인가 가봤어요. 익선동. 그 골목골목 거기 말하는 거 맞죠? 언니 배 안 부른가요? 오늘 본식을 많이 안 먹었어요. 그래갖고 언니 든든하게 한번 해주세요. 든든하네요. 언니 의정부에는 뭐 드시러 알아보셨나요? 그러네요. 의정부에는 뭐 일부러 먹으러 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크림 짱이다. 오 너무 좋아. 고기에 크림까지. 청아람도 가는데 곱창 완전 푸짐하고 가성비 짱이에요. 얘들아 청아람 2호점 생겼어요. 혹시 보셨나요? 저 어제 알았어요. 그 바로 앞에 건물에 2호점 내셨더라고. 2호점이라고 해야 되나? 다 1호점만 연결됐다고 해야 되나? 그 바로 앞에가 앞가게. 조금 덜 기다리지 않을까 이제는? 거긴 진짜 너무 기다리거든 항상. 언니 저번주에 놀토에 먹은 마늘보쌈 어땠어? 뭐 보쌈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또 허겁지겁 먹었지. 허겁지겁 먹었지 또. 김지연님께서 또 1000원 또 감사합니다. 아 2호점은 4시 오픈이에요? 그래요? 2호점도 줄 서 있었어요? 장사 잘 되는 곳은 어쩔 수가 없군요.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는 뭔가요? 콜라? 아유 곤니님 감사합니다. 혜님 괜찮으신가요? 어? 왜요? 저 왜요? 언니 고기 부를 때까지 사드리고 싶어요. 저 캡처 떠놓으세요 저분. 응? 저분 캡처 떠놓으세요. 네, 매니저분들 사진 찍어놔야 된다. 응? 응? 쉽게 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그 말이 원래.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탄산 이제 안 드시려고 한다 하지 않으셨나요? 좀 줄여보겠다, 그건데. 한식 먹을 때나 밥 먹을 때는 제가 콜라 안 먹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햄버거 먹을 때, 피자 먹을 때, 치킨 먹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탄산 2부제 운영. 그러네.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은 먹으면 안 되겠다. 응? 공인님께서 서브웨이야 퀴즈노스 샌드위치는 미국에서 오래된 샌드위치 브랜드 중 하나예요. 원래 서브웨이는 토스트 샌드위치가 메뉴 없었고 콜드 샌드위치만 있었는데, 콜드 샌드위치 뭐지? 퀴즈노스 핫 샌드위치라는 아이디어로 거의 당하는 혁명적인 거였어요. 아, 여기가 좀 더 핫합니까? 미쿡에서는? 간헐적 콜라? 어, 괜찮다, 간헐적 콜라. 간헐적으로 먹어야겠다, 콜라. 평소에는 진짜 안 먹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제로 콜라가 맛있었는데. 제로 콜라 좋아하는 사람도 제로 콜라만 먹더라고요. 약간 뭐라 해도 텁텁함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하던데. 화장법이 좀 달라지신 듯? 아이섀도우가 좀 바뀌었죠? 누나, 이마트 노브랜드 탄산 음료 드세요. 스테비아 들어가서 당 없는 탄산 음료가 맛도 있어요. 오호! 맛있어요? 그거 맛있는 거예요? 콜라 맛하고 비슷하게 나나요? 요즘에 진짜 설탕 대신에 다른 거 넣는 약간 그런 게 나와 있던데. 야, 빠네네요, 빠네. 여기는 스프를 시키면 빠네 같이 오네요. 전 제로칼라는 아, 맛없어 못 먹겠다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저는 일반 콜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엥? 근데 설탕 대신에 정제 과당 넣으면 당뇨 걸린다 하더라고요. 모르겠다. 어렵다. 언니 빠네도 좋아하시나요? 이거 크림에 듬뿍 이렇게 딱 적셨을 때 먹을 때가 되게 맛있잖아요? 응? 이렇게 해서 뜯어먹는 이, 또 이 맛이 있잖아.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그냥 먹어요. 네. 네, 그냥 콜라 먹겠습니다. 오! 겉에빵이 좀 짜다. 어, 빵 안쪽엔 안 짜는데 겉에가 좀 빵이 짜네. 오, 되게 짭짤하네. 아닌가? 뭐가 있었나? 뭐가? 방금? 응? 아이고, 냠냠보님 이제 뭔가 이렇게 아까 뭐 요리하시는 분이신가요? 기회가 된다면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운 건 아니지만, 해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아니면 배송이라도. 아이고, 너무 이쁜 마음만 받겠습니다. 너무 챙겨주시려는 이쁜 마음만 너무 받을게요. 이제 챙겨주시려는 마음을 다 느끼겠어요. 느끼긴 하겠어, 진짜. 왜, 제가 이 사람을, 어느 사람을 되게 좋아하면, 막 뭐 해주고 싶잖아요. 그거 물질적이 아니어도. 그 말 충분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쁜 마음만 받을게요. 아, 그럼 치즈 묻은 부분이 짠가? 그랬군요. 똑똑한데? 스프 두 개 중에 뭐가 더 맛있나요? 제 스프 이제 다 좋아하는데? 아이, 뭐라고. 특별 특출나게 어떤 게 더 맛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좀 더 느끼한 맛에 먹는 것 같고요. 요거는 좀 더 브로콜리의 맛에 고소함에 먹는 것 같아요. 저는 마흔이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요. 저는 그냥 어디죠? 거기 나이 드시면 그 가는 거기 어디죠? 거기 실버타운이요. 실버타운에서 만나는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실버타운에서 평생 이제 같이 늙어갈 사람 찾고 있습니다. 좀 나이 들어서 만날 것 같아요. 뭐. 은색 마무리를. 확실히 콜라를 먹으니까 노인정일 수도 있죠. 맞아요, 노인정일 수도 있지. 언니 스카이캣을 보셨나요? 네, 이번 주가 마지막 회죠. 7500명 약속이 있잖아요. 오실까? 홍두병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못 먹었네요. 보죠? 미경 언니는 몇 세시죠? 39살입니다. 81년 낙디예요. 본인이 먹는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인가요? 저는 제 걸 잘 안 봐요. 못 보겠어요. 내 친구들이 이런 마음인가? 나는 뭐 내 친구들이 항상 먹는 걸 앞에서 보니까 딱히 먹방을 안 보더라고요. 가끔씩 보면 아우 왜 저래? 그런 게 있긴 있어. 아 갑자기 이게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편집본을 좀 봐야 된다거나 막 이럴 때 있어요. 그걸 보면 아우 내가 저렇게 먹는구나, 제가 저렇게 씹는구나, 아 사람들이 저래서 낙타 씹는 것처럼 염물 씹는다고 하는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그냥 보면서 아, 말 진짜 많다. 오, 말 진짜 많구나. 막 그 얘기하고 그 생각하고 합니다. 스퍼가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닭띠. 아유 정일이 지님 감사합니다. 스프는 무슨 맛인가요? 아 방금 전에 먹었던 거는 하얀 거는 크렘 차우더고요. 지금 먹고 요거 퍼먹고 있는 거는 브로콜리 스프입니다. 브로콜리 스프. 아 돈베고기가 궁금하네. 무슨 고기인가요? 어머, 돈베고기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수육을 왜 이걸 돈베라 그러더라고요. 뭐죠 이거? 어디 갔죠? 왜 이렇게 고기 올려놓는 그릇을 돈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릇에 올려놔서 돈베고기라고 그러던데요. 그 고기 자체가 돈베가 아니라
그 올려놓은 그릇이 돈베라 그러더라고요. 도마, 아, 도마, 도마. 도마를 돈베라 그런대요. 그릇이 도마처럼 생겼어요. 오! 저 혜니 때문에 저번 주에 놀토 1화부터 쭉 봤어요. 지금 30한 5회 되지 않았어요? 오! 감사해요. 저 때문에 보신 거 맞아요? 고마워요. 35회 정도 할 동안에 한 3, 다 봐봤자 한 30분 정도 안 나올 텐데. 30분 보려고 35시간 본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40, 벌써 43회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됐나? 아, 그렇구나. 43회가 됐어요, 벌써? 아, 또 피디님 또 혼나겠다. 아니, 우나야, 아니에요. 얌얌, 얌얌봉님께서 900원 또 감사합니다. 혜님 놀토에서 항상 다소코트 하세요. 네. 컨셉이죠, 컨셉. 나대지 않기. 컨셉이에요. 되게 조신하게, 그냥 맛있게만 먹는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아, 네. 우리 방송에서만 안 얘기. 내 방송에서만. 우와. 아무도 몰라요, 컨셉. 꼬봉이 누나님께서 언니 유튜브 먹방도 언니가 처음이에요. 언니 방송 보면서 항상 기분 좋아지고 힘내요. 감사해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꼬봉이 누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꼬봉이 떡볶이를 먹었던 것 같은데? 떡봉이었나? 꼬봉이었나? 다음 주는 님들 아시죠? 추석, 아, 설날 연휴잖아요. 그래서 요번 주 컨셉, 요번 주 돌아온 토요일 놀토 의상은 유시의 윷. 요번 주 목요일 날 그거 입고 할 겁니다, 방송. 한복은 무슨 양? 한복은, 아, 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좀 윷이 좀 가했잖아요. 근데, 몇 주 전에 한복을 입는 컨셉이 있었어요, 놀토에. 그래서, 아, 요번에는 한복들을 많이 안 입고 오시겠다 했어요. 근데 나만 한복 안 입었어. 나만 너무 오버 떨었어. 저번에 그 여진구씨 나올 때 한복 입었어가지고 한복을 또 입진 않겠지 했지. 뭐 까치하고 까치밥하고 막 까치하고 뭐 그러시겠지? 안 그러겠더니 나만 혼자 유시야. 방송 열심히 과한 것처럼 보였겠네요. 피디님 나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웃었다니까요. 유시 아니고 오징어인 줄 알았다고요? 에? 여진구씨 어때요? 잘생겼네. 어우, 말도 못하죠? 목소리도 아주 그냥, 어우. 지하실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여정님께서 5달만에 한국 가는데 맛있는 거 드세요.
명절 때가 왜 이렇게 자주 올까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광희 씨는 실제로도 시끄럽던가요? 너무 사람 잘생기던데요? 그러니까 뭐랄까? 저 재밌기도 너무 재밌고 저는 놀토 녹화하면서 광희 씨 편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깔깔대며 웃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막 광희 씨 한마디에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삿대질을 막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 광희 씨가 나왔을 때가 제일 녹화할 때 제일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웃겼었어요. 진짜. 아 이제 놀토 다 챙겨봐 주시고 너무 진짜 좋다. 그리고 방송이랑 실제랑 너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더 좋았어. 그리고 예의가 너무 바르시고 왜 스태프들한테 주위한테 들려오는 말들 있잖아요. 광일 씨는 주변 사람 너무너무 잘 챙긴다고. 그래서 또 한 번 반했어요. 나도 인성 진짜 좋으신 것 같아, 광희 씨는. 처음으로 아이돌하고 친해지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광희 씨 몸무게 튕겨졌어. 내 35kg 더 나가네, 내가? 어머! 광희 씨 몸무게 50kg라고 그랬죠? 사람 한 명이 더 들어있네, 여기? 어, 네. 와. 현타 왔네, 방금? 아, 저, 85까지는 아니고, 한 83, 4? 35 너무 심했다. 진짜 어린애 한 명이 들어있네. 약간 현타가 오긴 하네. 전 행복합니다. 전 그래도 행복해요. 뭐 광희 씨가 부러운라는 게 아니라 저도 충분히 행복해요. 괜찮아요. 햇님이 키가 더 작죠? 어, 진짜 제가 더 작아요? 이렇게 대보질 않아가지고 저랑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주스 밑에 85는 뭐야? 아, 이때 85? 한 82? 83? 언니 지금 배부르시죠? 어느 정도 배는 찼어요? 한 70%? 빵 안 지르시나요? 지금 조금 지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살 많이 쪘어요. 옷도 안 맞고 추리링도 안 맞기 시작하고 있어 지금. 심각해. 다른 게 심각한 게 아니라 옷들이 안 맞고 있어서 심각합니다 지금. 옷을 다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이러다가. 근데 트림이 되게 많이 나오긴 하네요. 간만에 코카콜라 먹으셨더니 6월부터 가늘쩍 하시잖아요 언니. 근데 그게 살이 빠질까요? 가늘쩍 하면? 크노 사이트 알려드려요. 어떻게 하세요 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 가늘쩍 했는데 8kg 빠졌어요? 대박. 겁 먹었습니다. 너무 질겨지네요.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전 수영하려고요. 힘들어서 잘 빠진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수영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강릉 가서도 수영했거든요. 수영하면 정말 입맛이 쫙쫙 돋아요. 진짜 쫙쫙 돋아요.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수영하고 나면 배가 안 고파도 계속 들어가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펠프스가 괜히 6끼 먹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강릉에서 같이 수영하고 난 다음에 밥을 막 먹으면서 하는 말이 펠프스가 괜히 6끼 먹는 게 아니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요. 오늘도 후식까지 잘 먹었습니다. 아우, 시원하네요. 오늘 이렇게 후식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은 또 고기 먹방으로 고기를 모셔오겠습니다. 맛있는 걸로 갖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수영하고 10kg가 쪘다고요? 어떻게?